제보 주신 분 맞죠? 아, 네. 도시기담을 찾아서 PD예요. 저 여기다 이따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입으로 20번씩 돌려보거든요. 앉으세요. 보셨다고요? 봤죠? 누굽니까? 괴물이요. 괴물? 그 사람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왜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나 외계인 아시잖아요. 내 말 안 믿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 사람 무시하지 마요. 나 거짓말 같은 거 안 해.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노량진에서 구급 시험 준비하는데요. 고향은? 전남 영암. 평생 농사 짓고 산 우리 엄마 소환이 아들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거거든. 좀 살펴가세요.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는데? 프로필이랑 신발이 안 어울려요. 세상에 어떤 고학생이 400만 원짜리 커스텀 수자를 신어요? 그쪽 액센트에 전남 영암은 없고. 내가 시간 낭비 안 해도 될 이유 충분하죠? 그럼. 여우 고개야. 여우 고개? 거기서 봤어요, 그 남자. 신혼미상의 제보자 말을 내가 어떻게 믿죠? 직접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다녀오셨어요. 아, 신발을 잘못 골랐어. 놓치지도 않고 치고 들어오더라. 근데 왜 웃고 계세요? 나 그 여자 마음에 들어. 어디 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럼 먹어버릴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직은 아니야.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민트 초코. 항상 민초만 드시네요. 꾹꾹 눌러드렸어요. 자주 오셔서. 다음부턴 오차 없이 정량으로만 합시다. 네? 내가 은혜를 입으면 꼭 갚아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다, 임마. 오랜만이야. 왜? 왜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지금 뭐해? 바빠, 끊어. 에이, 안 바쁜 거 같은데? 우리 좀 만나. 거절한다. 니네 집에다 확 불 질러버린다. 600살 넘고 초등짓 하는 거 하나도 안 겨워. 후회할 텐데. 안 해. 요새도 기다리나? 그 죽은 여자친구. 내가 재밌는 소문을 들었는데 말이야. 말을 해줘, 말아. 개수작 부리지 마라. 궁금하면 나오라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날 터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버스가 터널로 들어갔어요. 이어폰 빼니까 주위가 너무 조용해.
잊고 죽어버렸어.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다가와요. 그 사람? 우산을 맨 남자. 그 남자가 어떻게 했니?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안 다쳤어? 팔 들어봐. 저는 괜찮아요. 근데 수영아, 넌 그 밤에 어디 가는 길이었니? 네? 저야 집에... 주소지 조회해보니까 너네 집 가는 버스는 반대편 정류장이던데? 아, 그게 그날은 제가...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지 말고. 언니... 언제부터 알았어? 사람은 말이야, 교통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게 돼 있어. 근데 유일한 생존자 몸에 방어운이 없더라. 내가 언제 기적 같은 걸 안 믿거든. 너 누구야? 네가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어떡해. 진짜 수영이는 잡아먹었지? 이런 걸로 날 다치게 할성 싶어? 설마. 나는 그냥 나를 미끼로 삼은 것뿐이야. 미끼? 너 당신! 애프터 신청 거절하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당신이 찾는 물건 우리 집으로 가져가요. 이럴 타이밍 아닐 텐데. 아이씨. 싶었어? 죽고 싶냐, 아우야. 아우? 말하자면 긴데 약간 콩가루 집안이랄까.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해요. 대체 몇이나 죽인 거냐? 나 지옥 갈까봐 걱정돼서 그래? 아, 씨. 쪽팔려서 그런다. 너같이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서 그랬다, 왜? 나이 처먹고 이렇게 징징대는 게 더 구질구질한 거야. 아, 타임. 우리 싸우지 말고 내 얘기하자, 형. 너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냐? 다음 금운까지 못 찾으면 네 여잔 죽는다. 뭐? 농담 아닌 거 알지? 우린 나중에 또 봐요. 저기요, 당신들 대체 정체가... 잊어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저번에 네가 의뢰한 지문 말이야. 방금 확인이 됐는데